예, 지금 앞치마에다가 예, 토마토랑 가지를 잔뜩 땄어요. 가지가 계속 열리잖아요. 가지가 미쳐 따먹기도 전에 이렇게 열려서 밑으로 바닥으로 칙칙 쳐지니까 올 때마다 따줘요. 이렇게 토마토를 오늘 아침에도 한 방울 땄는데 이렇게 약간 불구스름 하면 따버리는 게 좋은 게 빨개지면은 새들이 쪼아요. 새들이 쫓기 전에 그냥 약간 붉은기가 돌면은 따버린 게 좋아요.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돌 때 딴 게 신선해요. 따다가 집에다 두면은 이렇게 붉은기만 조금 돌면 이렇게 따. 이것도 약간 지금 따버려도 괜찮아요. 집에 두면은 익어요. 이렇게 앞치마이가 이렇게 가득 엄청나네요. 요 밑에도 있고 토마토가 아주 굵어져가지고 알갱이가 아주 커요. 아이고 이건 비 맞을 때마다 이렇게 터져요. 수박이 저 밑에도 둥그네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요. 이놈 딸 때 된 것 같아요. 해 좋은 날 한 번 더 딸. 너무 커졌죠? 아, 맛있더라고. 달아요. 수박이 달아. 근데 내가 우리가 일곱 개를 시어놨는데 여기 하나 더 보이나? 조그만 거 둘, 셋 방금 네 개 네 개 있죠. 저 밑에도 두 개 있었는데 조그만 꼬마도 있고 아침에 우리 남편이 한 바구니 따왔는데 내가 이제 또 와보니까 또 딸 게 또 있네요. 이게 방울토마토, 아, 이게 대추토마토라 단단해요, 과육이. 버섯송이처럼 열려요. 요즘 토마토가 포도송이 같아요. 두드리고. 큰 포도나 작은 포도나 이렇게 줄줄이 열려요. 우리 남편이 저번에 요것들이 이게 죽여버린 나무. 이 죽여버린 나무 좀 보세요. 나는 내가 깜짝 놀란 게, 이 나무가 이상하게 다른 건 다 이렇게 멀쩡한데, 같이 심은 나무는 다 멀쩡한데, 여기도 또 옥수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다 죽여버렸어요. 봄에 똑같이 꽃이, 살구꽃이 피어서 이뻤는데, 아, 이 건너편에 있는 놈이 약을 쳐가지고 죽였다고 하나님 거지. 죽여버려서, 여기를 구덩이 두 개 파서 요 체리나무를 갖다가 심어서 가리느라고 여기서 이제 밑에서 내려다보고 감시하고 카메라 찍고 그래갖고 Y 기업 회장한테 장회장한테 이제 보내주고 이러는데 낙동강 상류에서 카디움을 30배를 갖다가 흘러보내가지고 하류에 사는 구미, 대구, 부산, 창원 시민들이 젖줄 오염시키는 이 Y 기업이 지금 이 독가스를 이렇게 뿌려가지고 이렇게 죽인 거예요. 독일 기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는 심어서 이제 이렇게 가려놓고 이 나무가 죽으니까 허전해서 이쪽을 가려놓고 여기다 이제 하나 오늘 갖다 심으려고 그래요. 구덩이를 파놨죠. 아 여기부터 같이 심은 나무들이 이렇게 잘 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데 이 나무만 저것들이 뿌린 나무 이건 대문에도 독을 묻히고 나무에도 독을 뿌리고 우리 저
예, 그 집 내부에도 하수관으로 독가스를 갖다 보내고, 그래 지금 그 독이 전부 Y기업 속에서 생산되는 독을 갖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옥수수가 잘 됐죠? 옥수수가 금방 따서 삶아먹게 생겼네요. 아이고, 옥수수가 엄청 잘 됐어요. 하나님의 축복이죠. 저것들이 작년에는 전부 해코지게 해서 막 자빠지고 무너뜨렸는데, 그래도 하늘이 이렇게 축복하시니까 잘 되네, 농작물이. 지금 앞치마에 잔뜩 지금 따가지고 가는 길이에요. 집에도 한 수쿨이 지금 과일 따놓은 게 있어요. 한 스쿨이 과일이 따놓은 거 있고, 호박도요. 지가 저절로 난 호박들이 꽃이 예쁘게 피었죠. 이제 호박도 따서 호박 나물도 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저쪽도 우리 밭인데 이거 지금 손을 못 댔어요. 시간이 없어가지고. 여기는 다 꺾어 심은 꿀호박 썩 꺾어 심은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심은 씨앗을 뱉어서 심어놓은 이건 여러 나무가 나네요. 좀 옮겨 심어야 되겠다. 한 군데서 여러 개가 났어. 한 주먹을 뿌려놨더니 많이 났는데 저쪽에는 한 주먹 뿌려도 하나밖에 안 났잖아요. 저 염소장 쪽은. 이건 여러 개가 씨앗을 뿌리는 수박이에요. 부추도 많이 자랐네요. 저거 이제 부추전도 하고 부추 초무침도 하고 부추 김치도 담고 그래요. 저거 잘라서 계속 먹어요. 365일 계속 이는 따뜻하니까 겨울에도 잘라 먹어요. 여기 이제 가면서 점심때 먹으려면은 이렇게 깻잎도 뜯어가면 깻잎을 작년에 심은 깻잎잎인데 이게 아이고 이게 작년에 심은 것들이 저절로 나가지고 아 향기가 좋네요. 작년에 심은 것들인데 깻잎이 이렇게 깻잎을 좀 이제 따서 깻잎 좀 싸먹으려고 철분하고 칼슘이 많이 들었어요. 깻잎 그래서 이렇게 가지도 따고 토마토도 따고 깻잎도 따고 아유 오늘 아주 배가 부르겠네요. 가지 토마토 잔뜩 땄네요. 아이고, 아이고. 먹거리죠. 사방에 먹거리 천재예요.